넣어서 11분 11초에 딱 끝내서 1등이 됐습니다. 아, 초반에 좀 데미지를 심각하게 추가하는 이렇게 됐어야죠. 네, 아마 이제 본인도 이 준비를 하면서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시작은 좋았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S10을 동반할 것이면 머린이 한두 개일 때, 머린이 조금일 때라도 타이밍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머린을 확실하게 모아서 가든가,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약간 조금 애매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박준호 선수의 첫 오버로드 정찰이 좀 뒤늦게 왔으면은 몰래 빼돌려 놨었던 SCB로 거기에다가 베럭스를 먼저 지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더 그 러시 타임을 당긴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연봉 선수 입장에서는 예,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꼬이고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도 보시면은 어찌됐건 테헤란이 SCB를 7, 8기까지 동반해서 치즈 러시를 했다. 아, 근데 그것이 무위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 엄청나게 좀 불운한 상황이고, 저그가 역시 가난하게 출발했다고 하도 테란도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생머린으로 그냥 모아서 왔으면은 생머린 모아서 한 부대 가까이 이렇게 뛰었는데 저그가 저글링 던져서 발견하고 투성근 지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번 들이대볼직한 정도 숫자가 되는데, 지금은 뭐 약간 좀 예, 애매했어요. 예, 다른 지역에 있었던 머린들하고 합쳐서 온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또 펑커링 그 자체의 그 테크닉도 적은 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마린이 뭐 동시에 다 죽어버리면서 공격력이 그냥 뭐 다 없어졌으니까요. 박준호 나 너무 침착하네요. 대선배 염무성 선수의 그 초반 거센 공격 잘 막아내면서 또 한번 참았다가 한방 뮤타를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글링과 그 소수의 드론을 아래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SCV들이 그 위쪽에서 이제 브로킹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머린을 덮쳐준 플레이도 좋았고, 그리고 뭐 뮤탈리스크 컨트롤 역시 공업을 눌러놨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안 잃으면서 초반에 그 견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일부의 뮤탈리스크 숨긴 가운데 갑작스럽게 두 배의 뮤탈리스크를 보여준 이런 심리전도 아주 뭐 침착하고 훌륭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 맵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맵은 글라디에이터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글라디에이터 길이 여러 군데 뚫렸습니다. 산타는 보이죠? 네, 뭐 4인용 맵이고 아무래도 그 다양한 언덕 지형과 전장 자체는 이제 넓어가지고 힘싸움 형태로 이제 행위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뭐 저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게스 멀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종족과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종족으로 치우치는 뭐 그런 형태의 맵은 아닙니다. 보입니다. 이 맵에 있어서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맵 회의하고 막 이랬을 때 중앙 전장을 저렇게 만들어두고 언덕 지형을 저렇게 둥글게 형성해두면 센터 싸움이 안 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좀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자원을 좀 이렇게 뒀죠. 그나마 자원이 있으면은 중앙 쪽에서 싸움 날 가능성을 약간 끌어올리는 거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 그러면서도 했던 말은 그렇다고 이걸 누가 먹겠어요? 네, 첫날 네. 먹었어요. 저거 먹었다는 거는 거의 경기 뭐 그렇죠. 끝났다 뭐 그런 얘기 웬만해서 저기 안 먹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지금 모두 들어왔고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자, 2차전 네 1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경기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2차전 2경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박준호가 이기면 스위스 말고 첫 번째 16강 스타리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세 번 연속으로 예선 꿇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예, 3연속으로 예선을 꿇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16강에는 한 번도 못 갔다. 그리고 일단은 16강에 가면은 예선 면제 아닙니까? 예선으로. 그렇습니다. 예, 박준호 선수 드디어 한번 할 수 있는 조기예요. 네, 그리고 부정호 선수도 있고 이정호 선수도 상대들도 있는데 함께 세 명이서 16강 두 명씩 한번 더 즐겁겠죠. 한번 더 받아쳐야 됩니다. 첫 번째 작전은 좋았습니다만 그게 실행이 잘 안 됐거든요. 자, 이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붉은색 태랑. 이에만스는 박준호. 네, 박준호 선수에게는 어쨌든 그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네, 조병수 선수의 테란에게 또 막히면서 테란에 대한 약점을 여전히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이거 연몬 선수를 상대하고 2대0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네, 더 큰 성장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상대 전적에서 그래도 뭐 하여튼 뭐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건 1대1로 이제 맞춰놨고, 네, 근데 좀 대각선이 좀 나와서 연문성 선수도 뭐 최근에 연문성 선수도 아주 추상기전 갔다가 그 공군의 김경모 선수에게 역전패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손상을 좀 있긴 했지만, 예, 박성균 선수 못지않게 연문성 선수도 장기전 가고 네. 그렇죠, 예, 레이트 메카닉 뭐 이런 거 해갖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서 저그를 말려 죽이는 이런 플레이는 또 정편이라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 2세트 경기에서는 그런 형태로. 1세트에 치즈러시는 역시 그쵸.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그쵸. 것 같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은 네, 큰 입구를 네. 막으면서 빠른 앞마다 확장 네, 그런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연보성 그리고 박성규 이 선수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경기를 하게 된다면 오는 거 12시 자정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참 정말 그 박성규 선수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것이 이맵도 어떤 그 야, 바로 더블? 네. 바로 더블이에요, 연보성. 서브레이트밖에 없죠. 그냥 막 버티고 버티는 단땅 싸움을 좀 지양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좀 버티기가 이렇게 좋은 지형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박성규 선수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40여 분을 기가 막히게 버텼죠. 네. 네, 어쨌든 시작은 연보 선수의 선택이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좋네요. 왜 그랜드라인에서 연보 선수가 강한 면을 보이겠습니까? 네. 네. 뭐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중장기전으로 넘어가는 전투에 자신 있다라는 거죠. 맵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맵에서도 버티는 선수들인데요. 맵, 소위 맵발까지 받아주면 한번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입구 쪽 이제 기본 방어체제 갖추고 있습니다. 연보성. 입구는 나름대로 좀 널찍한 편이고. 네, 기본적으로 뭐 입구 자체가 투서플 원배로 오래 이제 막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입구 수비가 되는 거고, 네, 박준호 선수가 드론 정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애초에 뭐 노스푸니플 3회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부위함이 아니라 12안마다를 가져가긴 했지만 게스까지 올리면서 나름 태클을 선택했거든요. 네, 좀 완전히 갈린 그런 양 선수의 상황이네요. 부유하고 가난한 출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오늘도 감은 잡았을 겁니다, 박준호. 되게 탄탄히 막혀져 있고요. 자, 앞마당 곧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연보성이요. 오, 예. 공업을 빨리 해주면서, 예, 어제 쏟아지는 머린으로 승부를 보는. 근데, 한 뭐, 쏟아지는 머린으로 승부를 보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도, 그래도 메카닉 전환을 하더라고요, 연보성은. 예, 되게 예. 좋아하는데. 예. 근데 노베럭 더블에서, 원배럭 상태인데 빠른 공업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보통은 이제 3회 처리 상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맞상대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입구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지금 박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타임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자, 그리고 SB에 아주 가까운 정찰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나 저글링 숫자는 꽤 많이 있는데 대학선을 보내고 있어요. 저글링에 돈 썼습니다. 입구 쪽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은 얘네들이 끝내진 않겠죠? 네, 입구 돌파가 만약 가능만 하다면은 예,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냥 한번 물어뜯는 겁니까? 지금 나와야지. 이거 맞아. 수리하기 전에 만약에 수리하기 전에 서플라이디퍼 하나 깨지면 끝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요? 말이 야, 네디터 서플라이디퍼 머리 이건 끝났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이걸 막았다고 해도 지금 기본적으로 투베럭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니, 빠른 공업이었기 때문에 예. 머리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뮤탈터도 위험하거든요. 예, 서플 두 개가 또 다 깨졌기 때문에 인구수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주니까부터 붉은색. 야, 거기에 본대쪽 계속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 박올림 계속 꺼내는 거죠. 박준호 스타일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도 되면서 리틀 리저동이라는 닉네임 붙은 게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공격적이라고 해도 예, 배럭 서플 서플해갖고 저글링 못 들어오게 틀어막아놓고
뒤쪽에 마린이 있는데 머린들이 모여있는데 그걸 서프를 다 두드려가지고 깨는 거는 야 이런 경기가 진짜 다 나오다니 싶은. 예. 네. 자 그리고 지상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뮤탄은 안 떠요. 이거 그러니까 연보 선수가 살짝 방심했던 게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욕심을 낸 거예요. 왜냐면 이과 저울린도 보통 갈 정도 투서플 원베르면 막히거든요. 근데 이걸 뚫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네,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어 될 줄 알았는데 위쪽에 깨지면서 아. 아래쪽까지 동시에 깨져버렸어요. 네, 조금 늦었지만 버커를 짓는 거는 뭐 좋은 판단이고요. 뭐 예, 그 히드라리스크 움직이는 것도 봤으니까 저글링 히드라로 또 돌파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러커 또 바로바로 만들어갖고 저글링 러커로 함께 뚫을 때 이게 또 예, 입구 틀어막고 뚫는 파괴력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박준호 선수의 그 의도는 알고 네. 있습니다. 연보성이요. 그렇죠. 러커 그게... 저글링 정면 돌파하는 거 알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만 뮤탈리스크 쪽이 아니라 어쨌든 러커라는 부분을 SCV 정찰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천만다행이고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난데 뭐 3벙커가 됐든 벙커를 지어서 자원 채취가 어쨌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3벙커를 무조건 지어야 되고 이러면서 팩토리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뮤탈리스크 쪽이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러커 네. 쪽이기 때문에 박주도도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버플렉 바로 또 깨지면 또 다시 주니까 좀 자꾸 영향받아요. 예, 예, 연보성 버튼 그 컴셋이 두 개가 있고 3벙커가 있으면 저글링 러커만 가지고 서플라이 디포 저 장벽을 깨더라도요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어우 근데 완전 이걸 승부를 네.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러커 3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파이벳은 예, 늦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벙커 힘으로 버티고 아, 테크까지 사실 나와줘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자원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네요, 요번 선수도. 아, 예, 예. 자, 러커 별로 없는데 러커가 죽으면 안 되죠. 예. 공격적인 러커에 어차피 저글링은 죽으면서 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베럭스가 무너지게 되면 저글링이 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베럭스 뒤쪽에도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바리케이트 없는데 예. 3번 컨대 들어갑니까? 예, 시간없게 있어야죠. 예, 그 벙커가 가득 차 있고 SCV들이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러커 숫자가 너무 적어갖고 얼추 맞겠는데요. 예, 이게 예. 노출이 된 게 너무 커서 예, 어쨌든 지금 박준호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올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벙커의 힘과 더불어 팩토리까지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완성되고 탱크 나면 사실 이거는 네. 재미만 보다가 결과적으로 연보도가 잡을 까지 연보도 엄청 귀하게 시작했거든요. 데미지가 있었어도요. 네,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 예, 그 이 박준호 선수가 처음에 그 이 서프라이디포 갖고 그 예, 막아놨었던 그 장벽을 저글링으로 부수고 거길 돌파한 것까지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저글링 찍어갖고 계속 보내는 그림이었으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뚫었다고 그 이후에 저글링들이 합류가 너무 늦어서 네. 다시 막혀버렸죠. 예. 입구를 그만큼 연보 선수가 잘 막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네요. 어쨌든 한 방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최대한 모아주고 있습니다. 모자씨 3대치인가요? 정면 쪽 3번커 하니까 우회 대작전 이거는 이거는 예 영호 선수 네. 와 진짜 최후의... 이거 봤다고 해서 이거 뒤로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병력도 없는데 히든카드가 이거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카드는 네 벙커에서 병력 빠지는 순간에 바로 정면 놓칠 겁니다. 야 이거 박준호 그렇죠 왜 안 들어갔나 왜 안 들어갔나 했더니 1경기 2경기 모두 지금 성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박준호 예, 예. 공격 지향적이고 성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타이밍상 지금 타이밍에 오버로드의 저런 그 수송성 기능이 개발이 됐다는 거는 저글링 러커 이렇게 달릴 때 그거나 들켰잖아요. 예, 정찰 예. 유닛에게 들켰을 때 아마도 그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키고 나서 예 연보 선수가 이거 드랍에 대한 부분까지는 예측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전혀 못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이 작전 뭐 한 번 더 꼭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박준호 참긴 참았어도 예. 이 작전 무너지면 끝입니다. 정말 이 작전은 마지막 작전이에요. 드랍을 하면서 동시에 정면 쪽에 머린이 우르르 나올 때 정면까지도 돌파하겠다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예. 있는데. 야 박준호 선수 진짜. 근데 문제는 이게 지독하게 가난해 지독하게 예, 이 변수가 있어요. 어쨌든 투컴셋이고 병력이 쌓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박주원 선수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으면 예 도루묵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급까지 했어요. 기다렸군요. 저 오버라 소급 예. 자 그러면 자 아무튼 이게 박준호의 최초 설계였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예. 본진적 깊숙이 들어가죠. 예. 자 연보사 확인했습니다. 연보사 병력 배치 어떻게 합니까? 본진은 몇 년마다 수비 가능한가요? 예,
이렇게 여기 공격을 해주면서 또 닦아야죠. 네, 박주도 선수가 정면에 있는 애들도 뒤를 막을 수가 있는데 병력 빼느냐 아닌데 보는 거겠죠. 아, 안 빼고 있어요 옆 선수. 네. 예. 본질 병력을 이것도 막아줘서 서프라이즈 뭐 저희도 다 쉽게 깨지거든요. 예, 서플이 어느 정도 깨지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옆 선수 무조건 안 끝나 여기서 끝. 아, 지지만 안 치면은 옆 선수 무조건 기회는 네. 있거든요. 유니카운처럼 붉은색 드랍십이 아, 야 이 와중에 계속 지원하는 거죠. 오, 오버로 치면 안 돼요. 오버로도 아, 그래도 벽도 계속 만들어. 아, 벽도가 많아. 긁히면, 아, 많이 긁혔어요. 네, 오, 그래도 지금. 네, 앞바닥을 띄우더라도, 어쨌건 이게 이 언덕 위쪽에 네. 살아내고, 지금 드라치 나가는 겁니다, 드라치. 탱크, 탱크 죽죠. 이제, 앞바닥에 있는 4번커가 부담스럽죠. 네. 너무 무거워요. 이 드라치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놨나요? 아, 미리 네. 봤죠, 미리 봤죠. 추가 병력만 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봤어. 너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네, 게. 일꾼, 일꾼이 숫자가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박주 선수가. 지금. 테란 진영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준다 해도 아니, 막힐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탱크 생산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박준호 선수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박준호가 질지. 야, 신나게 퍼붓다가 아, 박준호. 아, 본질적 나는 데미지 준 줄 알았는데. 트럭스 네. 반응을 못, 그, 캐치가 안 됐나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장고가 악수가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도 심사숙고에서 최고의 한방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기대를 뚝 놓는데 문제는 상대 그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연버터 선수도 병력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본진 때리고 나서 연버터 선수가 그 입구 쪽에다 배치했던 병력들을 막기 위해서 본진 쪽으로 빼면은 입구 쪽에 있었던 저글리어커들이 달려들어갔고 양방 공격으로 앞마당 본진 다 털어버리는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연버터 선수가 침착하게 입구 쪽 수비라인 병력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게 결과적으로 정말 컸습니다. 예. 네, 그래서 탱크가 아, 나오기 전에 그 오버로드가 느린 상태라도 그때 어떤 드랍이 좀 이루어졌어야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찌됐든 연보 선수가 수비를 잘했네요. 네. 그럼 드랍십 그 오버로드랑 교차한 것 같았습니다만 뭐 정신 없으니까 그 그렇죠. 상태에서 드론 몇 개 죽으면 어차피 짜내기였는데 그냥 뭐 전이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준호 입장에서는요. 자, 이래서 박준호가 본진 드랍 소급까지 돼서 오버로드를 때는 끝나나 2대0인가 했습니다만 연보상 역시 또 막을 네. 때 연보상은 웬만해가지고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살짝 결과론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오버로드 수소성 기능만 개발이 되었을 때 3cm 드랍 형태로 밑으로 이렇게 돌렸었잖아요. 왜 그 소급까지 된 다음에 갈라고. 근데 3cm 드랍 형태로 살짝 내려놓고 저그닝 러커로 막 때려서 탱크가 없거나 첫 탱크 겨우 나왔거나 이런 정도 타이밍부터 막 피해 입었으면 훨씬 피해 컸을 겁니다, 진짜. 그렇죠. 네. 네. 엠범 선수 뭐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경기 중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나는 긴장했나 봅니다. 화장실 갔답니다. 아니, 초반에 입고 잘 막고, 이렇게 네. 마린이를 보트 속고 있는데 저글링 들어오긴 아예 그냥 뭐 그런 거 보냈는데, 그거 뚫렸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네. 연보성이. 입구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입구인데, 네, 이거를 적을 때에서 저글링을 뚫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선택이나 박준호 선수도 대단하고 예. 그거 뚫렸는데 재차 저글링이 들어오지 못하게 서프를 바로 또 지은 예, 연보 선수한테 대처도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박준호 선수도 그렇게 두드리고 나서 그 서플이 완전히 두 개가 다 파괴되고 저글링들이 쑥 들어가고 이런 정도 성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안 했던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그런 플레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플레이했으면 저글링 찍어서 계속 보냈죠. 만약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아, 진짜, 입구 한번 딱 뚫었을 때, 서프라이즈 뽀가 두 개나 뚫려고, 개방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서프라이즈 뽀 건설을 중요하거든. 그것도 뒤에 예비적으로 깼으면은, 자, 안바닥은 일단 없는 상황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 연보성이, 그리고 뭐, 장고 끝에 뭐, 악수 이런 말씀처럼, 박준호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시작할 때부터 공격적으로 갔었는데 조금 더 과감했으면 아쉬움이 있죠. 물론 그 정교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어찌됐든 2세트의 경기료가 이긴 연보선 선수도 좀 10년 감수했던 느낌. 얼굴이 부었어요. 잔뜩 부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아니고 오금이 저렸던 거죠, 오금이. 네, 그런 만큼 3세트가 기대가 되는 게 비록 경기는 졌지만 나름 그 뭐 심리적으로 위축된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의 플레이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수비 잘한 연보성, 그리고 시원하게 공격을 펼쳤던, 자, 박준호, 이렇게 장군멍군, 승리는 연보성 차지했습니다만은, 모두, 뭐, 후회 없는 그런 두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3경기는 맵을 아즈텍으로 바꿔서, 진짜, 말 그대로 16강 진출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연보 선수의 과감한 공격이 막혔고, 박준호가 참았던 뮤탈,
반만 보여주다가 두 배가 갑자기 뜨면서 덮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박준하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만 앞마당 빨리 먹은 연보성 피해 최소화하면서 드랍십 하나로 그냥 상대편의 전투 의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네, 그런 만큼 자, 이 아스텍 같은 경우 또 프로리그에 사용되는 익숙한 또 맵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무난하게 빠른 앞마당 이후에 흘러가는 형태 플레이 있어서는 연보 선수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그런 장기전을 가기에는 박준호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트에 그렇게 빨리 단기 승부를 내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만큼 3세트에서도 박준호 선수의 선택이 공격이냐 아니면 후반의 운영이냐 예, 이런 것도 관심 갑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두 번째 경기에 그 PGR 게시판을 보면은 혼이 담긴 드랍. 아, 그리고 박준호에게서 이재동이 보인다. 정말, 예. 저렇게 해야 화승. 네, 저거 답습니다, 사실은요. 네. 뭐 저러고 나서 이제 3경기 결국 패하면은 조금 좀 아쉬움이 남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저러고 나서 만약 3경기 이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3-0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거 입장에서는 공격만 하나 끝났으니까, 진 경기도 그렇게까지 어떤 패배의 아픔이 별로 없거든, 안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네. 아, 본인 입장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으니까,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요. 자, 양팀의 선수들 모두, 들어왔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3경기 최종전입니다. 시작하세요!